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솔보다는 이제 양맹인 와송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어서 와송이 더 친숙한 이름인데, 주로 이제 산 속에 큰 너럭바위 위에 너럭바위 가에 흙이 조금씩 있는 그런 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주로 살고 있습니다. 기와 지붕 위에 자생을 한다고 해서 와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제 예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강가 모래밭에도 많이 자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관상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나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대량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에 산에서 와송을 발견을 해가지고 한두 포기 캐와서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 놨었는데, 화분에 심어 놓은 와송이 꽃대를 올려 가지고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자생을 하고, 그런데 이제 계단에 자생하는 이런 것은 약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시멘트 독이 있어가지고 그 독을 와송이 이제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와송 안에 시멘트 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약으로 쓰면 안 되고요. 예전에는 집앞 강가에 모래밭에 이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가을철에 꽃대를 올리면은 산에까지 이제 소 풀뜯기로 가기가 귀찮고 할 때, 소를 강가에 이제 내서 풀을 뜯게 놔두고 동네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강가 모래밭에서 뭐 씨름도 하고 그렇게 놀면서 이제 와송이 꽃대를 올리면은 키가 많이 크니까 이제 뭐 나무 꼬챙이로 톡 치면은 거기 톡톡 꽃대가 부러지는 그런 재미에 치고 다녔던 그런 장난도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오염이 돼서 그런지 이 와송 보기가, 자연에서 와송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산 속에 햇볕이 들어오는 큰 바위 절벽 같은데, 그런 데나 가야 한두 포기씩 자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이 기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대장금이라는 프로에서 와송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루고 난 뒤에 와송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량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송은 맛은 시고 쓰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간과 폐에 주로 작용을 해서 간 질환과 폐 질환에 이제 약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
열을 내리고 몸속에 독을 풀어내며 지혈작용이 있고 또 습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은 것을 내리는 함께 쉽게 얘기해서 부종을 치료를 하고 또 코피, 혈리, 학질, 치질, 섭진, 화상, 간염 등의 약으로 씁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항암작용이 굉장히 강한 걸로 밝혀져가지고 각종 암에도 약으로 쓰는데 주로 이제 와송이 잘 듣는 암은 간암, 유방암, 췌장암, 골수암, 식도암, 자궁암, 임파선암, 위암, 대장암 등에 특히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고의서들에 보면은 고혈압, 저혈압, 혈액순환, 중풍 등의 약으로 쓴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뇨나 관절염, 위장병, 팔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 변비, 비만 등에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현대에 와가지고는 성인병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가지고 와송을 많이들 먹고들 있는데 이제 와송을 먹는 방법은 달에서 물을 마시거나 또 요구르트나 우유에 넣고 믹서기로 갈아서 주스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바짝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를 먹거나 또 환을 빚어 먹거나 또 술에 담가서 술을 아침 저녁으로 한두 잔씩 마시거나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고 약성이 강할 때는 꽃대를 올려서 꽃이 필 무렵에 약성이 제일 강한데 꽃대 올렸을 때 채취를 해버리면은 씨앗이 맺혀서 파종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점차 자연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군락지를 혹시나 만나더라도 꽃대 올린 것한 서너 개 정도는 띄엄띄엄 놔두고 채취를 해야만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다음 해에 또 채취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와송은 원래 꽃대를 올려서 씨앗을 맺고 씨앗이 떨어져서 파종이 끝나고 나면은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자연에서 와송을 계속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줄기를 이용해서 전도 부쳐 먹고 또 샐러드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또 물김치를 담아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